강추위에 손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해 병원을 찾았다가 목 디스크를 진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만 아픈 건 아닙니다. 어깨 통증과 팔 저림, 두통도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제 흔히들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어깨 오십견이나 혹은 회전근개 파열 등의 어깨 질환을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목 통증 및 혹은 어깨 그리고 날개죽지, 팔 저림 혹은 손 저림 이런 증상들이 좀 가중화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 증상을 이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질이 힘들다든지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목 디스크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원인 모를 두통이나 혹은 귀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30, 40% 정도에서 목 디스크 질환에 따른 두통으로 이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들여다보느라 자세가 구부정합니다. 자칫하면 목뼈와 목뼈 사이의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 든 사람만 목 디스크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것.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노화 등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손상이나 혹은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서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잘못된 자세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령층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급증하면서 목을 오랫동안 숙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디스크 질환이 이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개를 오래 숙이는 직업이나 혹은 고개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이 이제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목 디스크 수술을 결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택하기 전 혹시 다른 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최근엔 디스크의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고주파 시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수술에 앞서서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주변에 동척수신경을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 방법은 예전에 이제 수술했던 경우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서 회복이 좀 빠르고 무엇보다도 국소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고 10분 내외 짧은 시술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3개월간의 보존치료에도 통증이 악화되거나 근력 약화가 진행된 경우, 또 척추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단 10명 중 1명꼴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